매드 사이언티스트 구린내 난다. 안 해봤지만 실험용 기기와 불안정한 폭발물에 의존하면서 이 첨탑을 오르려면 미쳐야만 한다. 미친 소리. 전투 시작 시 연료를 이었습니다. 오래된 오토바이에서 가져온 이 탱크는 훌륭한 도구를 위한 연료로 저장된다. 연료를 저장한다. 적어도 말이야. 아니. 험하는 건데 왜 적어도 말이야. 가격 맹타. 연료를 소비하고 10주입니다. 벌써 굴인데? 방어를 이었습니다. 연료당 2 추가로 얻습니다. 벌써 굴인데? 피해를 6주고 약화를 부여하거나 취약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와 드루이드. 벌써 굴인데? 3터도 15피해. 벌써 굴인데? 똥냄새. 방어도를 요구했습니다. 장신구 카드 한 장을 선택하고 뽑을 카드 더미에 섞습니다. 연료를 얻습니다. 소멸. 밸류 망했네. 두 장 뽑고 한 장 버립니다. 버린 더미 매니 한 장을 손패로 돌려보냅니다. 뭔 소리야? 아 그거구나. 개구리인데? 와 킹선 가슬기. 연료를 1 소비합니다. 깨를 8주고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광기폭탄을 폭발시킵니다. 광기폭탄 피해와 동일한 피해를 입힙니다. 아... 아... 한막은 깰 수 있을까? 연료를 이었습니다. 강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연료를 3, 4, 5, 6, 7, 8, 9, 10 얻습니다. 적은 힘을 4, 1, 9, 턴마다 힘을 1씩 회복합니다. 요거는 괜찮네. 근데 부츠 한 접이 더 낫지 않나? 인공물을 잃었습니다. 강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얘가 인공물 쓸 일이 있나? 인공물 쓸 일이 있으니까 저 카드를 만들었겠지. 연료 에너지를 얻습니다. 민첩을 얻습니다. 연료를 얻습니다. 저거 뽑을 더미에 들어가서 드로 먹는 거 비호감인데. 붕간붓 붕간봇 붕봇. 공격 피해를 입을 때마다 보너스를 넣습니다. 왜 이거 이걸 왜 써? 내 손해잖아. 한 턴에 두 장 사용하면 뽑고 뒤엉킵니다. 에너지 랜덤이란 얘기겠지. 이거 실력이면 다용코로 만들 수 있겠네.
호비 베타 하트잖아 이거. 연료를 1 소비하고 12 주고 한 장 뽑습니다. 적혀있는 숫자가 큰 카드를 찍으십시오. 광기 폭탄을 부여합니다. 인공물에 막히겠지? 그것이 인공물이니까. 와, 잭슨. 방어를 칠 연료를 잃었습니다. 일러스트 웃기네. 무적이 적에게 피해를 7시계 X번 주거나 방어도를 6시계 X번 얻습니다. 와, 루이드. 이게 총공격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쟤들 근데 머리에 왜 파마하고 있음? 얘를 11턴 뒤에. 2번 턴에. 연료를 이었습니다. 에반데. 힘을 이었고 민첩을 2잃거나 민첩을 이었고 힘을 2잃습니다. 에 뭐야 이거 씨. 이딴 거 왜 씀?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10주거나 모든 적에게 피해를 7줍니다. 아, 인공물이랑 쓰면 되는구나. 근데 카드를 두 장 쓰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발놀림보다. 알화 발놀림이 낫지. 저게 뭐야. 연료를 1 소비합니다. 피해를 4줍니다. 아니 애초에 힘이랑 민첩 중에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 이걸 왜 선택해? 어차피 용코에도 카드 한 장 성능을 두 장으로 나눠놨으니까. 드로가 좋은 캐릭이 아니면 손해인 것 같은데. 소멸 없어지네. 이런 카드 얼탱이 없는 이유. 그냥 쓰고 싶은 공격 카드 두 번 쓰면 돼. 그냥 쓰고 싶은 카드를 두 번 쓰세요.
폭탄. 힘. 힘을 이었습니다. 이번 턴 3턴이니까 깨워야 되지. 지겠는데. 넘기기도 있긴 있네요, 이거. 그냥 다 넘기는 게 이득일 것 같은데. 쌍절곤 할식 2번 줍니다. 연료당 비용이 1 감소합니다. 요거는 괜찮네. 연료를 소비하고 3장을 뽑습니다. 강화 횟수 제한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드롭박스 카드가 있긴 하네. 아하. 적어도 3연료를 가진다면 방어도를 사왔습니다. 오, 연료보다 구린 것 같기도 하고. 이 카드와 손패의 다른 카드를 뽑을 더미 메뉴에 둡니다. 뽑을 때 뽑습니다. 뭐지? 나 평형 쓸래. 너 딴 거 안 쓸래. 허허. 아니. 프로게이머 탈락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습니다. 요거 나쁘진 않네. 근데 안 쓸 거야. 알화 중. 니 값. 피해를 12 줍니다. 연료를 소비할 때마다 추가 피해 10을 입힙니다. 별론데. 들려지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똥캐입니다. 모든 연료를 소비하고 7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네. 지금 덱에서는 필요없다. 약간 덱 마지막에 들어갈 만한 카드인데. 인민인 색깔도 좀 구리구리함. 지금? 중화 뒤늦게 업데이트 소식 보고 왔습니다. 소식에 허밋이랑 다운폴이 들어가 있던데 얘네 공인 DLC 되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겠죠. 스위치로는 또 못하는 것 같던데. 드드드든든. 얘를 5줍니다. 뽑을 때 3줍니다. 자동.
연료를 소비해서 골드를 얻습니다. 씨, 뭐야 이거. 나잇. 당장 빡세 죽겠는데 골드 먹을 시간이 어딨어. 아니 이거 너무 구려서 먹기가 좀 그런데. 아니 적당히 구려야지. 와처처럼 엄청 센 애들은 싸우다 말고 염원으로 골드나 처먹을 수도 있지만 약한 애들은 그러면 안 돼. 손으로 들고 오기만 해도 커버가 되는데 대게 넣으니까 쓰레기든. 무장 뽑고 한창 버리는데 자기가 들어 먹으면 정말 갓카드입니다. 길각이었네. 어? 개 센데? 아니 왜 개 세? 몽둥이제보다 센데? 갑자기 갓 캐릭 됐네. 세 장까지 소멸시키고 소멸된 카드당 연료를 잃었습니다. 호감 유동. 매턴 연료를 일 소비하고 받는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이거는 세 개 다 좋네. 모드 캐릭터 이히 카드가 제일 좋음. 매턴 연료를 줍니다. 화방 먹어야겠는데. 화염방패 아니 화염방사기 그립셉니다. 화방녀 아니? 세대만 떠 치면 떨어지는 애들이. 1승천 흐접들.
그나저나 현돌 먹을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어우 쉣, 왜 이렇게 세냐. 디크랩 상자 오블 더미에 장신구를 3장 섞습니다. 뭐야 개수리잖아 미친. 에게 저주를 넣습니다. 진짜 스크랩이네. 헐. 해에 장신구를 3장 더합니다. 아니 그래 진작에 폐에 더하라고. 왜 자꾸 뽑을 카드 더미 넣어. 약해진 뱀식물. 근데 개쌤 F가 그나마 괜찮다. 읽어? 근데 이거 연료 2일 때 머포샷에 내꼬롬이 나오면 두번 발동하나? 연료를 소비하여 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나쁘지 않네. 또 쏘. 유리대포 피해를 9씩 한 번 줍니다. 이 카드가 뽑힐 때마다 피해를 한 번씩 더 줍니다. 소멸. 에반데 소멸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 광란도 안 쓰는데. 번 시작 시 연료를 소비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고. 지순이다. 병불 정신광선
정신빔. 압각 기생충. 루즈 올 플레이트 아머. 무작위 장신구를 두 장. 아, 이런 게 있네. 장신구를 뽑을 때 한 장 뽑습니다. 명불은 괜찮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는 파워카드가 늦게 뽑혀서. 카드가 늦게 뽑힐 때는 안 좋죠. 야, 좋네. 빌약한 거 보소. 저거 사용할 때가 아니니까 저거 두 장 쓰고. 저거 두 장 써도 되긴 하겠다. 연료를 소비해서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암물질인데 왜 이렇게 약함. 영속의 브라우즈? 영부 대포 한발 더. 머포 알약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돈이 없군. 돼지색. 에트팩. 공력운항 피해를 반만 입습니다. 반만 입습니다. 머포 머포 원 패턴 노예 관리사. 또 서순. 서순 안 했으면 잡았다. 어리알콘. 자동화. 이번 턴에 카드를 한 장 사용할 때마다 연료를 소비하고 두 번 사용합니다. 뭐야 미친. 스킬 메아리다. 누나 거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기계 스네코. 아니 이거 아마 봐도 페널티 카드인데 이거.
마인드 컨트롤 빔. 적의 의도를 바꿉니다. 빔. 연료 보충. 빔. 더 많은 연료. 파워 카파. 연료가 없었다. 아쉽다. 피 엄청 많이 깠는데. 영치 달려야 되지 않을까? 미치겠는데요? 야! 이럴 수가. 명치 달렸으면 잡았겠는데. 어차피 체험판이니까 기롤 치자. 광기 재구성. 하드 두 장을 하나로 합쳐서 갓 카드 두 개 섞어놨네. 턴 종료 시 이번 턴에 소비된 연료당 연료 1을 넣습니다. 무한 한무 연료. 연료를 사 먹습니다. 손에 있는 카드는 연료를 에너지 대신 씁니다. 아니 이거 오벨류 카드 희귀에 몰빵해놨네. 희귀 몰빵캔데. 룬피 가자. 아니다. 세장 가자. 국민연료, 선연료. 아, 룬피 할까? 아씨. 룬피가 나, 깼는데. 동의? 어, 동의. 눈피 할까 어떡하지? 아니? 눈피 할까 3장 할까? 눈피는 5장이고 3장은 2장이니까 5장이 더 낫겠지? 아님 말고. 알팽이다. 제거 많이 봐야 될 것 같다. 제트팩 강화하면 이용 감소하나 보네. 달라진 게 없네.
연료 보충이 핵심 카드 됐다 지금. 양신구를 선택해서 오벨더미에 넣고 섞습니다. 스킬 한 장을 공격 카드로 바꿉니다. 뭐야 이거? 재밌네 이거는. 저거 괜찮은데? 각인데 예시만 아니면 완전 사기인데. 이거 그거 생각난다. 그 유튜브의 이마트.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노동욕. 양신구를 뽑을 때 한 장을 뽑습니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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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넌 뒤졌다. 빵빵. 어트. 헌 시작 시 한 장 뽑고 사용합니다. 뭐 소리야? 자동화 연료 보충. 자동화 연료 보충이 지금 사기 조합이네. 대포 준냈어. 기계 스네코. 이번 턴에 소비된 연료 당 연료를 돌려받습니다. 나름 괜찮아짐. 기계 스네코 저거 앞만 봐도 페널티 카드인데 저거는 에바네. 신제야 타라 에바. 해결 전구 이것도 괜찮다. 노란 카드 몇 개 집으니까 애가 이제 숨을 쉬는데. 연료가 복사가 된다고. 연료 25 빵빵빵빵빵빵빵. 와방.
아, 거르고 노란 카드 집으면 되는 캐릭이네. 내 앞에 어떤 노랭이 자연료 국민연료 선연료 얍 빵빵 모든 적에게 둔화를 부여합니다. 대개 존재하는 바이러스 카드 수만큼 이 카드를 버린 더미에 복사에 더합니다. 광기에 후벼파기를 더했다. 광기란다. 분노 후벼파기. 쓰레기 아님? 기본 피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루나필드 딜 달달할 듯. 망함. 헐 망함. 망함. 분화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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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가 좋더라. 되게 얇았으면은 순환대 킬겠는데. 박제. 보유한 0카드마다 피해가 3 증가합니다. 폐기물 레이저라 진짜 폐기물 필요하네. 뽑을 더미에 장신구를 3가지 섞습니다. 이 쓰레기를 봤나? 내 덱에 점액 두성이 왜 넣었는데. 재활용 구역. 네, 이거 없으면 장신구가 너무 쓰레기인데. 연계되는 카드가 좀 더 있나? 그런 거 아니고서야.
더 연료로 들어오는 카드 저거만 하나 더 붙으면 100 돌릴만 하겠는데. 브라우즈 하나 더 잡히면 그러면은 조금 핫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피니시 치게 화염 방사기 하나 나오고 넌 강해졌다. 돌격해. 아이, 결국 연료는 있는데 에너지는 없네. 그 에너지 대신 연료 쓰는 아까 그 금카 있으면 다 씹어먹겠는데. 오우 쉣. 금카만 필요해. 다른 건 필요 없고. 알화중이나 에너지 베리어 저것도 세긴 세겠다. 머미 손. 해머왕 미라 손. 오졌다. 문화 걸린 달팽이. 발전기. 아이고 랑올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망한 캐릭터 보고 가세요. 최대치는 높은 것 같은데. 아유 어서오세요. 호스팅 감사합니다. 다 잡히면 셀 것 같긴 한데. 이펙트도 다 잡히면 세지.
878. 근데 치트 안 쓰면 이미 죽은 목숨이지. 아내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걸세. 재활용 없나? 이펙트야, 재활용 좀 빌려줘. 어떻게 잘 맞췄으면 셌을 것 같은데. 약간 언럭키 아이언클래드임. 좀 많이 언럭키하네. 근데 살려줘. 오라우즈. 오라우즈는 투머치겠지. 어차피 지금 해다 쓰지도 못하는데. 근데 지금 연료가 모자라지 않은 걸 생각하면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방어도 얻는 카드를 좀 잘 챙겨왔어야 했던 것 같다. 민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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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동이 일뎀이야. 되나? 핫해지나? 어? 거구나. 자동화까지 뽑아놓고 싶은데 못 뽑았네. 아니, 연료를 다 썼다고?
108연료. 아이 미친. 연료 개맞네. 은화 인공물 킬러구나. 저렇게 되는 줄 몰랐네. 보통 저럴 리 없기 때문에. 이긴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캐릭터 포텐셜은 있네. 포텐셜이 다 기기카드에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지만. 자동화 겁나 세다 이거. 자동화가 본 모노네. 다른 카드는 그렇게 안 중요했던 것 같아. 연료 보충 정도나 좀 중요했지. 근데 연료 보충은 없었어도 광기제 구성으로 자동화 광기제 구성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땡길 수 있었을 거니까 연료 보충은 크게 중요하진 않았다. 브라우저 이것도 좋네. 내 강화를 해야 되니까. 0코 3드로 0코 4드로가 좋다. 스릉. 승리. 잘 먹었습니다. 1365점. 아짰네. 사실 집게 없었으면 벌써 뒤짐. 이거 한 번만 보고 사야겠는데. 못 본 카드 없지? 이거 못 봤던 거네. 근데 쓰레기네. 이건 좋네. 뭐야 이거. 팝캣 같네. 힐을 6수입니다.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 연료를 얻습니다. 이거랑 그거랑 같이 쓰는 거네. 아까 그 망다 이거 무기화 본태 모든 스킬을 공격으로 바꿉니다. 오늘은 잘 겁니다. 뽑을 때 효과 발동하는 애들은 이해가 잘 안 되네. 어떻게 쓰라는 거지? 얘도 재활용이냐? 새 모든 카드를 강화하고 버립니다. 다섯 장 뽑습니다. 이런 거랑 쓰는 거구나. 이거랑 같이 쓸 수도 있겠다.
재활용구역을 두 장 쓰고 불리는 거는 얘가 잃고라서 힘들겠는데. 피해 8을 두 번 줍니다. 힘을 잃었고 힘을 잃습니다. 아이 쓰레기. 공격 카드로 피해를 입힐 때마다 광기 폭탄을 부여합니다. 밸류는 있는데 글쎄 다른 패가 더 쉬울 듯. 피해를 8 주거나 연료를 2 소비하고 할 만큼 3번 줍니다. 요거 나쁘지 않네. 연료당 피해를 3씩 줍니다. 화염방사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네. 네, 이거 보고 나니까 화염방사가 구려 보이는데. 뭐야 이거? 쓰레기인데. 아닌가? 좋은가? 이 코스트 해야 좋을 것 같은데? 대신 귀여운 대단원의 막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쓰레기야? 아, 어지럽네 이거. 연료를 이었고 두 장 뽑습니다. 와, 아드레날린. 아드 빠따주. 모든 더미 장신구를 뽑습니다. 뭐야 구려. 모든 장신구에 한 장 뽑습니다. 붙여야 될 것 같은데. 헤이브 3코임. 어이없네. 대혼란 2콘데. 모두 소멸시키고 5장을 더합니다. 용이 0이 됩니다. 괜찮은데? 아, 이번 턴이구나. 카드를 소멸시키면 연료를 얻습니다. 연료인데? 아니 이걸 2코 주고 어떻게 쓰냐? 얘처럼 0코 해야지. 아니 이거 해봐임. 방금 덱에 이거 있었으면은 엄청 쉽게 이겼겠다.
요것도 쓸만은 할 듯. 쓰레기 같은 듯. 임시 변통. 한 장 뽑고 강화합니다. 용이 이번 턴에 감소합니다. 카드 자체는 좋다. 근데 왜 금카? 이외 금? 카드를 한 장 사용할 때 연료를 소비하고 카드를 두 번 사용합니다. 큰 밸류. 연료가 두 배가 됩니다. 세 배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하네. 평범한 카드. 캐릭이 고점은 높긴 한데 저점도 되게 낮을 듯. 아무튼 그렇게 똥은 아니었네. 세트팩 두 개요. 이럴 리가 없지. 안 된다. 근데 왜 저거 스택은 올라가냐? 망캔. 정제 카드가 뭘까? 리파인. 오호. 숫자는 올라가는데 연료도 똑같이 먹고 효과도 그대로네. 뭐 아무튼 끝. 끝. 사망. 5점.